네, 새 학기가 이제 한 달 앞입니다. 코로나 2년 차를 맞는 학교는 등교 수업을 늘리기로 했지만 원격 수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작년에 겪은 시행착오가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20년 차 교사인 김영훈 씨는 요즘 코로나 2년 차 수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새 학기엔 온라인 수업에 쌍방향 교육이 의무라는데 작년에 해보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짠 온라인 수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 학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수업이다 보니까 쌍방향 수업이든 어떤 뭐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직접 화면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집에 체육 교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등교 인원이 대폭 확대되지만 적응이 필요한 신입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고3 정도가 대상입니다. 나머지 학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합니다. 때문에 쌍방향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제일 먼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을 마쳤습니다. 197억 원을 들여 교사 1만 3천여 명에게 기기를 보급하고 무선망도 갖춰 원격 수업을 위한 기본 인프라는 갖춘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기기 지원은 10명에 1명꼴입니다.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합니다. 몇 시간 이상은 줌으로 수업하세요, 쌍방향 소통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이 쌍방향 수업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게 당장 3월부터 온라인 수업에 쌍방향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아직 몇 학년을 맡을지도 모르는 교사들이 한 달 안에 수업 자료를 준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구성원들이 맡기게 되잖아요. 그럼 개주간을 통해서 이제 그 같이 협의도 끝날 거고 상황이 돼야 우리 제가 내일 보내는 저 운영비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3, 4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은 작년 온라인 수업 중 우수 사례를 골라 재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는 선도 학교로 지정해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